안녕하세요.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우한가족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. 아무래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우한가족 어떻게 지내냐, 잡혀간 거 아니냐, 근황 좀 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영상을 다시 준비해봤습니다. 요 며칠 동안 우한가족 근황을 쭉 올리도록 할게요.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노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됩니다. 다만 우리 한국도 벌써 코로나 환자 수가 5,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병의 진원지인 중국 그리고 우한에 대해서 더욱 이해를 하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리라 믿습니다. 자 그럼 먼저 타오지공시 집 주변 모습을 보고 오실게요. 헬로 다자호 워시 타오지공 也是 封城的第 34天 今天室内温度 20도 今天的天气跟昨天一样，有太阳，但是雾蒙蒙的感觉。路上还是像往常一样，有很稀少的车子。这是对面小区的篮球场，估计今天又是他们这个买菜的日子。我现在搞不懂到底是团购啊，还是什么形式啊？现在搞不懂，可能是志愿者吧配送的。네 아직도 우한의 도로에선 차가 거의 보지가 않네요. 요즘 중국 사람들도 외국 출입을 많이 안 하고 공장 가동률도 적어져서 뉴스에선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한은 아직 좋아진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. 이번에는 타오지공 씨 와이프가 청소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고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물건일까요? 干嘛? 快点 洗鞋底. 아, 来来来, 鞋底. 你自己看. 怎么了? 你要怎么洗? 洗鞋底啊, 我把地板. 已经拖得那么干净了。刚才我老婆在拖地做卫生，突然有人敲门，我们就都没有开门。外面有人呢，就是说，给你们送的小米到了，你也不要开门，一会儿呢你们把小米拿进去。现在外面应当没有动静了，人应当是走了。我现在开门看一下外面是怎么回事。 红金苗小米 小米是没吃过小米啊 这应该是志愿者挨家挨户送的，不过他们一栋楼这么多住户，他们挨家挨户送的确是很辛苦啊，在这里感谢志愿者他们，感谢这个捐赠的物资，还是很开心啊。刚才我在网上查了一下，这个煮粥很好喝的，内蒙古特产。 反正总是很感谢了，这么久了，第一次收到这种免费的粮食，谢谢。 저는 각종 매체에서 중국 정부가 우한 시민들에게 많은 걸 나눠줬다고 들었는데 타오지공 씨 말로는 처음 받아봤다고 하네요.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마스크와 기부금을 줬다고 하는데 가장 심각한 우한에서 받은 물건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. 아무튼 첫 기부품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타오지공 씨 모습이었습니다. 요즘에 우한가족 영상에선 먹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. 이번에는 중국식 부침개라고 해야 되나? 이걸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. 완전 군침이 돌더라고요. 보러 가시죠. 到这边上来吃吧。我吃到了肉馅的。全都是肉馅。不错。妈妈，我想。妈妈。我觉得你这四口能干掉一个。你别吧唧嘴嘛，一会儿网友又说你。对，嘴巴要闭着。 你好，不想喝汤了。因为这个收音实在是太厉害了，知道吧？嘴巴发出的任何声，就是很低一丁点的声音都能被收到。嗯，真好吃。这个简单好做。那我们今天的视频就到这里，跟大家。还有感谢内蒙的小米，谢谢内蒙。很感动啊。拜拜。
이 가족은 현재 한 달 넘게 바깥 외출을 거의 못하고 있으며 나간다고 해도 집 근처 마트나 야채 가게를 가는 수준이라고 하네요. 그나마 타오지공 씨 부부는 동네라도 잠깐 나간 적은 있지만 아들이 바깥에 나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요. 아무래도 타오지공 씨 부부가 은근히 엄격해서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겠죠. 사실 우리도 이 시국에는 일할 때를 제외하곤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그걸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. 다만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정말 어떻게 해서든 밖에 나가시지 않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숨을 편하게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우한가족 8편도 올릴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분들 힘내시고요. 우리 한국 국민 모두 힘내세요.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